볼거리는 기본 옵션. 아무 말도 같이 풀 패키지까지. 자, 오늘은 뭔지 알지? 사실 나는 잘 몰랐네. 나도 모르는 지구 워썹 라지를 펼쳐.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찍어 온 지구자를 통해 세상을 만나보는 시간. 전 세계 크리에이터와 연결하라. 지구인 라지. 오, 이거 지구인 라이브. 이거 ET, ET. 오늘 좀 약간 외로워 보이는데요? 아, 닉은 차 사고 나서 지금 쉬고 있어요. 아, 닉 사고 났어요? 진짜요? 뭐 많이 다치진 않았죠? 네, 심각한 거 아니어서 되게 다행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녹화 전에 분위기를 살짝 보니까 푸쉼이 자꾸 이래임한테 자꾸 약간의 어필을 좀 하더라고요. 아, 푸쉼 어머니께서 이래임을 보고. 아, 저희 어머니가 되게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의 스노피는 그 대신에 여기. 오. 이게 되게 예쁘다고 되게 유럽 여자 같이 생겼다고 했어요. 네. 유럽분 아니세요? 아니, 아니요. 진짜요? 터키는 유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워. 한팔로 유럽이고 한팔로 중동이에요. 근데 뭐. 반면에 너무 재밌었던 건 이름은 진짜 꿈쩍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왜요? 푸쉼 어떠세요, 푸쉼? 저도 터키 사람들 되게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터키 배우 모습?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말을 돌려갖고 자기가 말하는 게 터키 분들이에요. 이름은? 이름은 반반, 여기 가르마처럼? 아니, 이름, 그러면. 가르마처럼 반반. 터키 사람들이. 네. 터키 사람들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4명의 남자 중에서 어떤 스타일의 남자일까요? 아, 잠시만요, 갑자기. 이름 이야기 봤을 때, 누가 좀 이렇게 또. 아, 이름 너무 곤란하겠다. 괜찮아요. 아, 저희는 그런 거 상관없어. 절대 안 삐져요. 그럼 이런 걸 뭐. 아니, 이런 거. 저의 스타일 얘기할까요? 아니면 터키 사람들의 터키 에버리지. 터키예요. 본인 스타일도 좀 얘기 드시고 터키 분들도 얘기. 넌 뭔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영화. 왜 웃기게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아니, 뭔가 기대해도 되는 분이에요. 형 제가 먼저였어요. 아니, 아까 김정민 씨가 앉아가지고 계속 혼잣말로 여기서 결혼 안 한 사람은 나밖에 없네. 계속 이 얘기를 아니에요, 시키지도 아니에요. 않았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빼고. 다 총각. 터키 사람들이. 네. 터키 사람들이 준영 오빠를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저의 스타일은 종민. 잘 웃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계속 웃어. 아니 푸쉼 웃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지금 이제 푸쉼과 종민이 합한 해결. 둘이 터키 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좋다. 이 안에서 또 뭐 이렇게 러브라인 또 생기네요. 희한하네. 자 억지로 하나 만들었어. 파티마. 네. 네 잘 계셨어요. 와, 저 지금... 파티마 부잔데 뒤 배경? 뭐예요, 저거? 저거 뭐지요? 불즈 칼리파. 와, 멋있어. 저 구름 미치지 있네. 야, 벌 저거만 봐도 좋다, 1등이다. 아, 집 아니죠. 아, 잠깐만. 아, 파티마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네. 깜짝이야. 아, 내가 공항에서 파티마 친구 봤어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아냐고. 근데 알고 있나 봐요.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여기 보여요, 이분? 네, 인싸 친구예요. 네, 친구예요. 지구인 라이브를 이루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지구가. 아, 냄새.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니, 한국이 아니었고요. 아시아였는데 갑자기 내가 지나가는데 진짜? 지구인 라이브 이루는 곳이 에이, 거짓말. 아니. 갑자기 파티마. 오, 진짜? 대박! 나 한국에서 지구인 라이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너무 고마워요. 하여튼 진짜 파티마가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구인 라이브 좀 많이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구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생생한 콘텐츠들을 만나볼 건데요. 폴란드, 태국, 일본, 터키, 스웨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요즘 가장 큰 이슈는 뭔가요?
일본은 그 요즘 정화 이제 5월 달부터 바꿔가지고 그 새로운 지폐가 네. 생긴다고 지금 오. 발표됐어요. 그 디자인 같은 예. 거. 그래서 2024년에 이제 그 새로운 지폐가 나온다고. 이번에 바뀐 그 뭐라 그러죠? 이번에 바뀐 왕호라고 하나? 그 연호. 레이와예요. 레이와. 잘 아시네요. 태국이랑 비슷하네요. 뭐라고요? 뭐요? 레이와? 레이와가 무슨 조화와 평화, 뭐 평화를 네. 추구하다. 네. 뭐. 걸어다니는 네이버야. 아니, 아니. 제가 뉴스를 해요, 매일. 그래서. 태국이랑 비슷하네요. 지금 태국에서 왕이 바꾸는 시기예요. 이제 전 왕이 돌아가셨고 아들님이 이제 왕을 돌려받는 시기라서 계승식 같은 거 하는데 왕조의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태국에 가보면 길거리 가보면 다 노란색 입고 있고 백화점에 가면 막 마니킹 있잖아요. 다 노란색 입고 있고 그리고 저랑 준비하신 거예요. 예. 와 지금 라이브도 좋아하겠네 지금 다 노래. 네. 그래서 그래. 저희가 지금 태국 방송 하고 있으면 다 노란색 입고 해야 돼요. 그래. 완전 시기가. 태진아 선배님께서. 자 각국의 크리에이터 시선으로 그 나라의 얘기를 들어보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시 지구인 라이브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자 오늘은 자신의 나라를 마음껏 자랑해 보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이게 나라다. 즐기러 얄라 얄라 기릿.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사이에 사람이 날라갔어요. 10만 원 정도 합니다. 나도 황제처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지원했어요. 내가 더 잘 노는 것 같아. 설레고 따뜻해져. 아, 나 바다 쪽에 살고 싶어. 자, 세계 각국의 지구 크리에이터들이 찍은 일명 지구짤의 썸네일을 공개해 주세요. 예! Yeah. 오! Yeah. 사실 우리가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붐입니다. 한 달 살기. 맞아요. 예. 태국인이 해본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 예. 이거 좀 기대가 됩니다. 치앙마이 좋아. 네. 치앙마이 꿈이 아픈. สวัสดีจ้า Hi Pran สวัสดีค่ะ Pran นะคะ 안녕하세요 Pran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맞춰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는 바로 태국에서 살기 가장 좋은 도시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 예요. Yeah. Yeah. 치앙마이. 한국 분들도 치앙마이 한 달 살기에 대한 관심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쿠알라룸푸르 기차역에 와 있습니다. 랄랄랄라. 약간 진행하는 게 호동 형식이네. 에너지가 그냥. 에너지가. 오늘 제가 왜 여기로 왔느냐? 치앙마이까지 13시간 걸리는 열차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도 몇 주 전부터 매진이 돼 있고 엄청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저는 오늘 치앙마이 가는 스페셜 엑스프레스 기차를 탈 건데요. 아, 기차 너무 재밌잖아. 이런 거는 진짜 친구들이랑 하면 가장 좋아요. 그쵸, 그쵸. 타라란. 우와. 여긴가? 오, 좋아. 오, 이런 거 좋아. 자,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요. 바로 여기. 든든한 자랑. 든든한 태양. 아이고. 진짜 편하다. 지금 출발했어요. 딱 6시 10분입니다. 여친이랑 가면 너무 좋겠다. 마주보고.
뭐지? 식당 칸도 있어요? 네, 식당 칸도 있고. 아오, 숏. 임플레이트나하 140 저렴한 세트 시켰고요. 제거 140바트 시켰고 140바트니까 한 5,000원? 5,000원? 너무 싸요. 일단 제 거는 맛있어. 까파오. 오. 닭고기 까파오이고. 우와. 이야. 근데 아직도 뜨겁고 맛있어요, 생각보다. 네. 띵. 현재 시간 밤 8시. 밤 8시. 천천, 저러란. 천천, 저러란. 어? 어? 뭐야? 침대! 오 마이 갓! 야 진짜 높아. 그 네 명이 두 명이 잘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접근사 완료되었습니다. 이불이랑 베개도 새로운 거라서 진짜 깔끔해요. 이렇게 기차 안에서 진짜 편하게 누워질 수 있어요. 이미 주무신 분도 있고요, 컴퓨터 하신 분도 있고요. 사디카. 안녕. 샤넬 하이패. 아, 하이패. 오, 안 돼. 하이패를 알아. 오, 지금 거의 팬클럽 현장이야. 야, 정말 에너지. 와, 연인. 아, 진짜 힘들어 좋아. 아,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역시 갓세븐. 콜트 없었어, 콜트 팬? 일부러 섭외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들이랑 하는 게 재밌어. 쉬는 데도 있네요. 화장실 넓어, 진짜. 저는 일단 오늘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굿나잇. 커튼 치고 하면 완전 개인의 공간이라서 좋았어요. 생얼 대 예뻐. 개인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자연스러우시다. 13시간 걸리는 기차를 타고 드디어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치앙마이 가자! 치앙마이! 와, 하늘이 맑아요. 방콕.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 잘하라면 가장 중요한 게 숙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 부대 시설까지 좋아야 만족스럽게 휴양할 수 있잖아요. 건물 들어가기 전에 키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서 아주 안전합니다. 그냥 꺼냈어요. 예. 엄청 좋은 아파트 쓸 수 있어요. 와, 나 저기 가고 싶다, 진짜. 와, 지금 가야겠다. 자, 그러면 제 방 바로 구경. 갈까요? 누구야? 엄마입니다, 엄마. 같이 하셨어요? 네. 우와, 일단 방이 에어컨이 있어서 엄청 시원하고요. 짜잔, 부엌도 있고요. 이렇게 부엌 옆에 바로 베란다랑 세탁기, 냉장고까지, 그리고 화장실까지 모든 게 구비되어 있는 집이네요. 그냥 콘도야, 콘도식. 뭔지 알죠?
안녕하세요. 엄마. 정색이야, 정색. 엄마한테 새로 이렇다니까. 갑자기 자체 편집하고 다시 와봤어. 우와, 침대 엄청 크다. 경치도 아주 이뻐요. 저기 센트럴 백화점 있다. 센트럴. 저 아무튼 이렇게 큰 방인데 과연 한 달에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 정도 규모면 하루 원데이 호텔이 한 20만 원. 가지 그럼 누가 가? 진짜로? 태국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인터넷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가격이. 아니 그러면은 월 100만 원이면 나도 황제처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형. 와 저게 멋있죠? 이런데. 진짜 맛있겠다. 국수 맞네요. 아 맛있어. 치앙마이의 전통 국수는요, 그냥 국수가 아니라 국수가 약간 바삭바삭한 국수예요. 이게 바로 치앙마이 전통 국수의 특징입니다. 되게 쫄깃쫄깃해. 이래. 나 너무 좋아. 태국 음식 너무 좋아해. 그런 막 쌀국수의 맛이 아니라 약간 커리 쌀국수예요. 커리. 카우서에라는 메뉴 꼭 드셔보세요. 카리 국수. 그래가 정보를 잘 준다니까. 감사합니다. 우와, 카페가 나무 위에 있어요.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있다고요, 카페가? 네. 와, 너무 재밌겠다. 여기는 신혼여행지로도 가도 되겠다. 와. 저기만큼 초록색 많이 본 데는 없어. 아, 시야에. 다 초록색. 진짜. 너무 초록한 나무랑, 이 맑은 공기랑, 이게 막, 방콕에서 살릴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직접 와봐야 알 거라니까요? 아, 힐링 된다. 잘한다고 했잖아. 우와, 자기 온천. 이렇게 솜땀 같은 거 먹어보고. 꼭 놓치면 안 되는 것. 삶은 계란입니다. 달걀. 와, 대박이다. 후레가 좋아하는 삶은 계란. 우와, 됐다. 아, 이거 신기해. 엄청 뜨거워. 우와, 반죽! 제가 좋아하는 누룽지. 이제 가야겠다, 진짜 가야겠다. 엄청 부드러워. 라면이 필요해. 오, 예스. 아, 도시로 나왔어요? 오. 여기는 바로 엄청 많아요. 이런데 좋아, 나 이런데. 아, 야시장. 아이고, 이런데가 이게 진짜지. 밖에는 약간 기념품 같은 거 팔고, 이 지역은 목걸이. 와! 1,600원. 이것도 600원. 한 1,000원. 핫하이 1,000원. 핫하이 1,000원? 여기 가면 괜히 주머니 안에 6만 원 있어도 부자 같아.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냠냠냠냠. 맛있다. 치앙마이
시장은 약간 뭔가 여유로워요. 치앙마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뭔가 행복해요. 뭔가 평화롭고 뭔가 마음이 촉촉해요. 저는 오늘 진짜 긴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도시 안에서 맛집도 가보고 나무 위에 있는 카페도 가보고 자연 온천도 가보고 여러분도 꼭 치앙마이에 와서 한 달 살아보시면 정말 저처럼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사디카! 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와, 뿌듯합니다. 엄청. 아니 우리 로베 씨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죠? 머리 깎는데 뭐 돈이 얼마 씨 저번에 그랬잖아. 편의점 가서 만 원 주고 샌드위치 사 먹는다고 네. 소리들면서. 아 맞아요. 와. 치앙마이 한 달 살기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예요? 집값은 35만 원이고 밥 한 끼 1,300원이고. 교통비는 하루 2,000원 정도 하니까 총 그냥 한 달 55만 원 정도? 대박이다 말도 안 돼. 한 달 살기에 한 달 살기 열풍의 중심 바고 한 너무 싸요. 정말 너무 싸. 예. 아니 나 잠시 TV에 렉 걸린 줄 알았어. 머릿속에서 머리 아프신 분들 갈 데 없을 때 여기 가면 진짜 힐링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자연도 느끼고. 우리가 저 정도 집이라고 하면 한 달에 못 줘도 못 줘도 한 80은 줘야 돼요. 아, 더 주지. 한 달에 주는데 더 주는데 한 달인데 더 주는데 그냥 원룸 기준으로 이게 뭐 80에 80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서 산다고 쳐도 월세만 80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끼당 한국에서 한 4천 원? 그냥 제일 싸게 먹으면 4천 원은 안 돼요. 4천 원 이제 없어요. 김밥도 이제 3천 원부터 5천 원 잡으면 하루에 15,000 원, 한 달에 45만 원. 그럼 그게 벌써 12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100만 원 넘어요. 한 여행사에서 해외 항공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조사를 한 결과 2019년 한 달 살기 여행지 인기 순위 1위는 프레의 나라. 아, 이거 이 프레 때문에 태국의 관광 산업이 발전하는데 진짜 1조 할 것 같아요. 태국 관광청 홍보대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름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짱 좋아요. 왜냐하면 저의 고향 이즈미르 왔습니다. 이즈미르 터키의 진주라는 세 번째 큰 도시예요. I will always remember. 부산 같아. 그죠, 느낌. 옛날 부산 같아. 약간 해운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도 오늘 한번 우리 예쁜 고향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랑 한번 같이 가실래요? Let's go. 이쪽. 지금 이즈미르의 집칭 클락타워를 보여드리고 코나에 왔습니다. 바로 시계탑 저기 있어요. Let's get it. 아, 망했는데. 이게 재밌어, 재밌어. 그래도 예쁠 것 같아. 아니 망했어. 이렇게 솔직한 거 좋아해. 망했어. 아 이거 진짜 이 클락타워를 입 닥쳐야 돼. 한 번. 와! 여기 지금 아산솔 가는 길인데요. 아산솔 뭐냐면 이즈미르에 있는 엄청 오래된 엘리베이터예요. 그거 보러 왔는데 이 길은 너무 예뻐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 길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옛날에 가수가 이즈미르랑 터키를 너무 좋아해서 이즈미르에 대해 노래도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 터키. 예쁘다. 지금 나오는 음악이? 좋다 그런 느낌. 자 이제 다리오 모레이노 길이 끝나고 나서 바로 엘리베이터 아산솔 여기다.
자. 여러분, amazing. Look at this view. Look at this beauty. Oh my god. Beautiful view. 배경 봐봐요. 와, 진짜 예쁘네요. 아, 나 바다 저기 살고 싶어.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따뜻해져. 아까 부산 느낌인데 저 회 같은 거 팔아요? 네? 회. 회 팔죠. 팔아요? 네네. 아. 이즈미르는 알파벳 U자리처럼 생겨서 택시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 배 타고 건널 수도 있어요. 오늘 저도 한번 배 타고 올게요. 아, 배 타는 게 훨씬 더 빠르겠네요. 어, 진짜 배가 빠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 꽤 많아요. 다 아침에 이렇게 타서 일 가는 사람들도 학교 가는 사람들도 차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치링 바다 보면서 일 가요. 오, 신기하다. 택시랑 70리라 내는데 배는 거의 3리라? 사고 빠르고. 바닥이 반짝거리네요. 와, 근데 이런 고급스러운 배가 대중교통이라는 게 엄청 신기한데요. 이렇게 합격할 때 이렇게 타고 가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기분 좋다. 아침에. 와, 사람도 진짜 많네. 여러분, 여기 이즈미르의 핫한 시장 머스타드 버저리예요.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열어서 사람들이 싹 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올리브. 다 올리브예요. 아, 토끼 올리브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여러분, 터키에서 올리브 많은데 이즈미르 올리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들 안에서 올리브 오일 많이 들어가고 올리브 많이 들어가요. 이거 가장 인기 많은 올리브예요. 한번 먹을게요. 맛있어. 검은색 올리브는 1kg가 5,000원이에요. 이것도 그린 올리브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올리브. 와, 크다 올리브가. 맛있어. 올리브의 고기가 많아. 그치, 되게 맛있어. 초록색 올리브 1kg가 3,000원. 그러니까 이즈미르 오시면은 올리브 한번 드셔보세요. 저번에 프레가 태국 과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저도 터키 과일도 되게 싼데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예. 예. 와, 배틀. 터키 과일.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입니까? 오렌지가 1kg가 500원이에요. 네? 500원이요. 아, 이게 500원? 아, 사과. 혹시 이런 초록색 사과 보셨어요? 이거 1kg가 600원이에요. 샀었잖아요, 그래가. 터키 파인애플 얼마입니까? 여기 얼마인지 궁금해서 왔어요. 데카다 기타니스? 아, 여기는 태국보다 비싸네. 왠지 알지? 저거 태국에서 갖고 갔을 거야. 스윕스! 자, 여기는 맛있는 거 얼마나 팔까? 이런, 여기 이런 시장에서 이런 아줌마들이 이런 빵 같은 것도 만들어요. 이거 안에 치즈 들어가 있고 되게 맛있다. 우와! 우와! 엄청 커! 오! 진짜 맛있는데? 가서 찍으니까 표정이 훨씬 밝네요. 그러니까. 다시 가고 싶어요, 진짜. 이즈미르는 그러면 이스탄불에서는 얼마나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타면 1시간 걸리는데 차로 가면 8시간 정도 걸려요. 좀 멀어. 근데 이즈미르에
배경도 예쁘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유가 여자들이 예뻐요. 아, 진짜? 여자들이 예뻐요. 아, 진짜요? 거의 출신이시구나. 멋있다시피. 거의 출신이셨어. 아니, 이거 아니, 그럼 여자들을 찍어 와야죠. 아, 저는 여기 있어서 그냥 예. 대표적인 이즈밀 여자. 아,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이 영상을 보면서 유독 두 분이 리액션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옆에 종민이도 막 옆에서 뭐야? 막 어쩌고 저쩌고. 얘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푸시해서 이쪽에서 와. 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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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엄마 사랑해, 어리고. 거의 뭐 본인이 갔다 온 양. 아우, 진짜 리액션을 너무 하더라고. 너무 심하더라고, 푸시. 특별히 말씀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처갓집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야, 지금 둘이서 배틀이야, 배틀.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치앙마이가 너무 셌던 게 100만 원이면 뭐 한 달 동안 황제처럼 살 수 있는 어떤 국수 이런 게 너무 셌어 프레가. 그러니까 물가 어때요? 물가. 이즈미르 물가. 이즈미르 물가가 치앙마이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는 더 싸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어디 집을 얻었다 얼마를 내야 됩니까? 한 달 주택 같은 집을 빌리시면은 이즈미르에서도 한 30만 원 정도? 어? 한 달에? 아까 우리 치앙마이 그 집 보셨죠? 35만 원짜리 집. 그것보다 훨씬 예쁜 집. 한 달 연애. 네. 아 정말 그럴 수 있어 믿어요. 괜히 지금 승부욕 때문에 지어내지 마시고요. 아니. No. 정보를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이런 집도 있잖아요. 아니 환율이 내려가서 그렇대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이즈미르 가면은 사실은 다른 풍경이야. 치앙마이 가면은 산 속에 자연에 있는 데고 여기 이즈미르 가면은 바다에 유러피안 도시야. 옛날 역사적인 그런 그림. 그렇기 때문에 그 풍경을 비교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희가 외국인들도 서울만 알지만 우리는 막 부산도 알려주고 싶고 제주도도 알려주고 싶고 이런 것처럼 알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즈미르. 그러면 터키의 이스탄불 다음엔 무조건 이즈미르를 가봐라. 이즈미르. 네. 아! 잠깐만요. 왜? 닉이 도착했어. 아, 닉이 왔어요? 오! 닉! 오! 상호 왔다고. 아니, 어떻게 자, 허리 피고, 야, 형이 잘해줄게. 자, 어쨌든 닉이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철렁이, 우리의 철렁이. 그러면, 마캄 크루에. 24시간이 모자라. 보시. 우리는, 막왔고 막 찍고 모든 거 막하는 막함 크루입니다. 오늘은 한국입니다. 예, 그치? 비행기는 날아갔어. 우리나라 왔습니다. 한국, 서울. 우리나라. 오늘은 하루가 거의 다 지났는데 네, 그니까요. 지금부터 시작이고 저녁이 최고야, 이 저녁 배기. 와. 와, 담골. 맛있어. 나를 뭐 연락하지. 같이 먹어야지. 어, 그쪽. 야, 어, 그쪽 사람. 오빠스. 한국에서 좋은 게 뭐냐면 백반 문화 있어. 한국이, 어. 거의 다 나와. 정말 이게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그래. 김치 곱창찌개. 예, 네, 아이고. 저희가 정식인 분. 정식 두 개 좀.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실 거. 이따가. 이게 잘생기기 진짜 잘생겼다. 나는 항상 백반집이나 이런 정식이 나오는 집에 들어오면은 시작부터 다른 게 유럽에서 물을 안 주잖아. 맞아요. 그치? 물이 얼어. 한국에서도 무조건 시켜야 돼. 있으면은 고급 식당이고 일반 식당에 가면은 물을 그냥 마시라고 하는 거는 다 내야 되잖아. 근데 한국은 더 나와. 그렇죠. 반찬 문화. 반찬. 오, 맛있는 반찬. 생선구이. So good. Yeah. Wow. Yeah. 반찬 대박. 우리나라처럼 반찬 많은 데 없어. 짱이야, 짱. 야, 갑자기 막 애국심 엄청 생기는데?
이게 사실 일본에서는 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죠. 맞죠. 어, 굴고기. 바싹 굴고기. 아, 와, 나 저거 너무 좋아해. 바싹 굴고기. 와, 된장찌개? 마무리. 된장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너무 와, 좋아. 와, 정식을 저렇게. 어, 맛있죠. 와. 이거랑 저거. 자, 또 달라고 해도 이거는 추가비 없어. 예. 여기는 뭔가 떨어지면은 그냥 달라고 하면 되거든? 한국에서 반짠에 리필이고. 아, 그렇죠. 근데 백반도 그래요? 그건 몰랐어. 백반은 원래 메인 코스가 예를 들어서 얘네 세 개지? 그거는 리필은 안 되지만. 듣지도 않아, 주변에 근데. 있는 것들은 네가 원하는 만큼 리필을 할 수 있어. 듣지도 않고 빵만 먹고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콜라만 마시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소화 위해서 something special을 시켜야지. 여기는 특이하게 저기 벨 있잖아? 저기 벨이 있는데 버튼이 세 개 있어요. 아, 오, 우와! 맥주벨 처음 봤어. 헛걸음을 안 하잖아, 헛걸음을. 완전 한국스러운 문화네요. 와, 이거 우리 고깃집에 무조건 갖다 놔야겠다. 소화를 위하여. 야, 니네 지금 영상미는 영화야, 영화. 이거 진짜 고퀄이다. 여기 어디, 영동시장? 여기 이제 PC방. 되게 좋다. PC방 이렇게 좋아? 와, 저렇게 좋은 데가 있어? 아니, 이렇게 좋은 PC방 있어? 너무 편하다는데, 의자가. 잠들 거. 그치. 이거 집 의자보다도 좋은 거 같아. 그런 거 있잖아, 한국에서. 호텔, 모텔보다 더 좋은 숙소, 바로 PC방이다. 길. 잠깐만. 만마를 좀 시키자. 아까 먹고 왔잖아. 형이 게임 시작하면은 조용하게 알아야 돼. 제대로 시켜. 뭐 이렇게 재밌어? 지금 웃고 계시면 푸심 아빠 아니에요? 치즈 스틱 하나. 아까 미역국. 미역국 세트가 있어. 먹어볼까? 대패 삼겹살. 대패 삼겹살 대파. 카르보나라 떡볶이 먹어볼까? 어디 인근 식당에서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에서 직접 주방이 해주신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배 피는데 모니터 있는데 거기에서 만드는 것까지 영상들이 있어요. 우와. 여기 어디예요? 저기 전국 다 있어요. 뭐 강남역까지 있고 다 있어. 오. 셰프님 같아. 와, 뭐 라면을 진짜 할 수 없지. 아, 대박. 헐. 와. 야. 뭐 라면을 실패할 수 없지. 아, 대박. 뭐야, 라면이야, 짜파지? 어우, 라면. 아, 되게 좋다. 어, 치즈 맛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이거 솔직하게 그 35만 원으로 여기에서 한 달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염 왜 이렇게 많이 났어요? 몇 시지? 몇 시야? 3시 1분, 7분. 근데 새벽 3시에 나가도 할 거 너무 많아요, 그쵸? 이게 인생이 시작할 수 있어, 잘못 들어가면. PC방 재밌었지만 좀 졸려. 좀 많이 졸려. 그리고 목 좀 말라, 사실은. 한국 문화 중에 하나도 있는데 바로 24시간 비영정. 진짜. 데크레스 의자스. 뭐 한국 편의점은 안 되는 게 없죠. 와, 약도 있어. 목이 마르니까 커피를 먹자. Let's get it. 2 플러스 1. Yeah, 2 플러스 1. Oh my god. Oh my god.
10가지. 아, 더 보고 싶다. 아, 배고파. 더 보여주면 안 돼서. 왜요? 왜요? 다음에 더 기대해야 되니까. 저희 제목이 네. 24시간이 모자른데. 지금 영상이 모자라요. 지금 영상 너무 모자르고. 시간, 만약에 저기 담골에 들어갔던 시간 몇 시였죠? 아, 형, 저 또 맞대. 아, 형, 저 또 맞대. 너 나한테 욕한 거지? 잠깐만이라는 뜻이 아니었지? 아니,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가게 갔다 나와서 찜질방 딱 갔다가 뭐 이런 거 딱 코스 했으면 크 좋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서 오늘 본 것 중에서 제일 편했어. 왜냐면 이름은 계속 걸어다녔지. 그래는 거기서 다 자기가 직접 여기서 앉아갖고 배달하면서 게임하면서 먹었어. 그럼 편리한 것도 보여줘야죠. 뭐. 아니 근데 저 정도 편의 시설이면은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C방에서 한 달 살기 경험 가능할 것 같아요. 35만 원은 충분히 그 빼나오면서 거기. 아, 그거 말고 이거예요. 나 이게 보면서, 화면 보면서 나도 너무 많이 자랑스러웠다고 생각했는데 더 자랑스러웠던 게 반찬 리필이 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거 상상이나 합니까? 기가 막히네요, 진짜. 기가 막히죠. 아니, 근데 진짜 중국은 요리 문화지만 우리나라는 반찬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이 있고 이제 반찬을 곁들여서 먹는 거. 그러니까 곁들여서 먹는 건 그냥 주는 거니까. 네. 그건 정말 전 세계 어딜 가도 볼 수 없는 광경이죠. 근데 요거 말고 또 한국 가면 또 매력 있지 않겠습니까? 뭐요? 배달 음식. 아~ 요거는 1등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사실 태국은 배달은 아직 그냥 햄버거, 피자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너무 신기한 게 일식, 중식, 한식, 디저트, 케이크, 맞아요. 아이스크림. 빙수까지 와요, 빙수. 처음을 시켰어요, 며칠 전에. 새벽 3시에 빙수, 밥빙수 시켰어요. 네, 새벽에. 저 로베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네, 스웨덴에서 배달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 너무 높아요. 아, 인건비가 비싸요. 저게 왜 이렇게 비싼 거야? 팥빙수 시키면 78,000원이요. 아니 스웨덴 뭔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싸? 아니, 진짜.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좀 우리 한강에 갔고 같이 저녁 먹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문호 전화했고 저 어떤 사람은 치맥이랑 왔어요. 제가 와 진짜 신기해. 신기한 생각했어요. 아니 공원인데 어떻게 자꾸 오는지 저 너무 신기해. 원래 이게 정확하지 않은 장소도 와주는 게 그것도 한국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자랑스럽지? 엄청 자랑스러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표입니다. 일본이 진짜로 살기가 너무 좋은 나라예요.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지는 시험을 통해 알려줄게요. 일본에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한데 그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부메랑. 야 저렇게? 와, 그쵸. 어머머머머. 봤어. 어머머머. 자, 떨어뜨렸어요. 뒤에 가신 분이 발견했어요. 저거를 주머니에 넣지 않을까요? 가져가요. 넣어야지, 주머니 넣어야지. 이야, 갑자기. 많이 떨어뜨렸나 봐. 뛴다. 스미마세. 역시요. 갑자기 나 뛰어가서 나머지 가방까지 훔쳐갔지 않았어. 지금부터 장소로 이동해서 제가 지갑을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또 떨어뜨렸어. 근데 아무도 못 봤어. 우리도 이런 건 충분히 찾아야 돼. 진짜 아무도 못 보고 그냥 가고 싶어. 뭐야? 바로 떨어뜨린 순간. 다 에바코아. 설마 돈이 없어서. 나눠가죠. 이거는 와.
선생님. 어머,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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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아유, 할머니. 축하했어요. 미나라도 이렇게 떨어지면 갖다 주잖아요. 갖다 주죠, 우리도. 저 정도는 뭐. 직업을 일부러 떨어뜨렸는데 웃으면서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이야, 진짜 미국에서도 저랬으면 좋겠다. 돈이 좀 많았었구나 생각했어요. 저기 저걸 어떻게 하죠? 드리번 드리번. 아, 안에 사진이 안에 그 아이디 카드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고 있구나. 어떻게 하지? 뭐야, 못 봤구나. 어디로 가져가요? 아, 그러니까 가져갔어. 가져갔어요? 그, 쫓아가지 그냥. 가져갔어? 가져갔어. 그 반대로 가? 아니야. 아, 씁쓸하네요. 좀 안 주네요. 아마 돈이 좀 많았었구나 생각했어요. 아, 좀 아쉽네요. 아, 너무 좀 아쉬워. 좀 아쉬운 것 같아. 아. 가셨어?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아하! 군인센터. 오케이. 공무원의 사이후는 어떠시면 어떻게 공무원의 사이후. 오나마야? 유의. 아, 또 있다, 너. 아, 오. 아, 여기 있어요? 있는 거예요? 아, 여기. 그렇죠. 이렇게 빨리? 5분 뒤에 갔는데 잦은 거예요. 아, 나도 그런데 갔었었는데 없대. 아, 야, 이거 인정, 인정. 오, 진짜 지갑 부메랑 맞네요. 여러분들, 일본이 살기 좋은 이유를 알 수 있었나요? 조금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돌려받으니까 너무 뭔가 해주신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은, 아, 정말 일본 너무 살기 좋은 나라니까요. 한번 놀러 와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마지막 거는 솔직히 인정인데 사실 저렇게 가까이 떨어지면 무조건 가서 좀 주. 아니 우리나라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아, 안 주소는 나라가 있어요? 어때요 다들? 폴란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 이 가고 있는 데에서 만 원 놓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운이라고 생각해요. 버리지 말고. 그래, 왜냐면 내가 이거 버린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내 운을 버린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문제 뭐냐면은 1원이라도 챙겨가야 돼요. 아, 왜냐면 이거를 이제 행운을 약간 미.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 작은 돈 무시하면 큰 돈 안 들어와요. 아. 근데 당연히 주인이 있으면 돌려줘야 되기는 한데 한국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저기 일본이랑. 나는 진짜 미국에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 왜 집 수리하는데 큰 가게가 있어. 홈디포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거 내가 거기서 계산한 다음에 내 지갑이 좀 두꺼워서 영수증도 많고 카드도 많고 근데 그 안에 캐시가 한 30만 원 있었을 거야. 와우. 내 생각에 차에 타면서 주차장에서 떨어뜨려서 운전대 가면서 내가 어? 좀 아까 갔는데 벌써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아까 거기처럼 주민센터 가서 거기에 Lost and Found 있어서 가서 물어봤지. 없대. 3일 연속으로 물어도 없는 게 그냥 갖고 가. 가지고 간 거예요? 다들 버리고? 모르겠지. 아, 유희 씨 그 지구자리는 없었지만 실험 중에 잃어버린 지갑이 경찰을 통해서 밤에 그날 밤에 돌아오기도 했다고요? 그 제가 지갑을
11시 정도에 떨어뜨린 건데 3시간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와 있다고 그래서 찾아오라고. 아, 그게 뭐 가짜가 네. 아니었어요? 진짜 지갑을 흘린 거예요? 아 진짜 지갑을. 그럼 들어가서 다 들어가서. 유희 씨가 이게 나라다라고 해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네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일본의 도쿄가. 세계에서. 네.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도시가. 일본의 자랑이네요. 네. 네, 너무. 서울은 14위입니다. 한국보다 안전하면은 상상도 못하는 정도. 이 안전하다는 게 기준이 내 생각에 범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운전, 교통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일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라는 거에 다 동의하세요?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거. 동의합니다. 100% 안전해요. 네, 완전 제가 한국에 대해 네. 가장 좋아하는 거 안전한. 카페에서 랩톱 놓고 핸드폰 놓고 나가서 들어오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왜 해외면은 뭐 미국, 폴란드, 뭐 유럽 뭐 이렇게 마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길거리면은 믿을 수는 없잖아요. 가끔씩. 근데 한국에서 그냥 제가 잠깐 화장실 갈 건데 마주칠 수 있어요 하면은 100% 뭐 얘기는 안 해도 되고 얘기해도 되고 어쨌든 봐주잖아요 그거 다. 네 이번엔 스웨덴으로 날아가 볼까요? 자 어린이에게 여우. 다 퍼주는 스웨덴 어디까지 받아봤니? 궁금했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Let's see 비싼 스웨덴.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루비입니다. 아, 여기서는 저 근형이 사는 집 앞에예요. 오늘 조카들과 놀아주기로 했어요. 갑시다. 이나스, 파이브 루베할. 삼촌 왔어. 진짜 궁금했어. 이뻐라. 이 영상이 저기서 나올 것 같아. 아, 맞아. 이거 저기서 나올 것 같아, 100%. 역시 가구가 아주 조용하고 평화스럽고. 삼촌을 아주 좋아하네. 야! 아, 그림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 스카니코 들릴게, 너라? 예. 야. 파이크 릴게. 갑시다. 이시야샤. 야. 그러면은? 이리 와. 스톡홀름에서 진짜 많은 교형이에요. 진짜 좀 가축에게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저 공기도 좋네. 여기 미세먼지가 없을걸요? 아, 우리 애들도 좀 뛰어 놀아야 되는데. 네, 바이크 도착했어. 우, 빌드 스프링에 파이브. 오케이. 일반 놀이터가 아니야. 동네에 있는 놀이터인데. 저렇게 저 누구 살아? 그러니까 저기 옛날 양식인가? 여기 씨살. 이렇게 진짜 옛날 장소야. 그 아마도 100년 전에 있는 도시처럼 보여요. 야 이거 나하고 박물관 느낌인데. It's dead. 펄트 이 요리만 스와드거든. 옛날에 좀 칼 여기서 만들었어요. 근데 저기 놀이터에 아저씨들이 되게 많네요. 가정적이시네. 뒤에 파이팅 있어요. 아니 아기들 이렇게 놀아야지. 조심해. 오이, 두 där kommer inte jag igenom. Men du, jag kommer ju fastna där. Nej, jag tror jag får stanna här. Jag är så stor. Motoramukka.
러베가 더 잘 노는 것 같은데요, 지금. 스웨덴 유럽에서 GDP에 비해 교육비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교육비가 정부는 타 무상으로 지원했어요. 뭐야? 어디 가지? 도서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북유럽의 학교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셨죠? 여기서 좀 에디티 공부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 에디티 만날 거예요. 갑시다. Hey, Edit. Hey. Vad fint att se dig. Hur är det med dig? Ja. Ah, vad bra. Vad pluggar du för något? Många kungbohag och isso, ja? Jag pluggar lite matte i avrundning. Mathematics. Ah, I guess so. Ah, 지금 풀어하면 못 풀겠다. 나도 어떡할 것 같아. 그 약간 과외 같은 느낌이에요. 질문 있으면 질문 던지고. 그치. 숙제 같이 하고 그런 데죠. 되게 자유가 있어요. Jag ser, ni har ju massa så här material här. Ni har ju både pennor och sudd och sådär. Hur mycket kostar de för er? Alltså, de är gratis. 이렇게 다 무료요. 다 모두가 무료야. 우와. Och jag ser, du har ju en iPad där. Har ni alla såna? Ja. Vill ni visa dem? Wow. Wow. Och hur mycket kostar den? Olma är ju. Den är också gratis. Wow! Inte muriga. Skandinavia 중에서 어떤 나라에서는 대학교 다니면 돈 받아요. 야, 공부 되게 잘했을 것 같아. 저러면 갈만하죠, 저러면 학교. 스웨덴에서 모든 점심, 모든 밥을 무료요, 학생들에게. Så ni betalar ingenting? Nej. 돈 필요 없어요. 아, 오케이, 와, 쿨트. 드래곤볼 셋. 와, 진짜 신기하다. 야, 드래곤볼 셋. 야, 저 영화 들어갔어, 망했어. 오, 노, 망했어. 스웨덴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알아봤어요. 스웨덴에서 살고 싶은 아이 소리 질러. 스웨덴 좋다.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 영상이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올 거다. 너무 귀여워서 애들이 이제 보기가 되게 편한 거 되게. 한국 시청자들은 애기가 나온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타겟팅 잘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좀 뭐 아기들 잘 챙기는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많이 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여자 출연자들 눈에서 하트가 막 뿅뿅 나왔어요. 로베 인기가 너무 높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듣던 대로 스웨덴의 복지 클래스가 대단한데요. 한국 사람이 만약에 이민을 가도요, 저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좀 스웨덴에서 5년 동안 살면 시민권 받아요. 그래서 100% 스웨덴 사람 돼요. What? What? 근데 이제 5년 살기가 힘든 거죠. 편의점 만 원 가져가면 샌드위치 하나 먹고. 샌드위치 하나 먹고. 아니, 근데 정말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그냥 무료네요. 스웨덴 특별한 부분도 있어요. 좀 아이 있으면 좀 거의 2년 동안 휴가를 받아요. 네. 와. 그래서 부모님들이 2년 동안 집에서 있을 수 있어요. 아이랑 그리고 돈 좀 직업에게 받아요. 받아요? 우와. 세 명은요, 세 명. 애기 세 명. 네, 맞아요. 6년 사용하셨어요. 6년! For one child, two years. 계속 나와야지. 2년마다 애기 하나 해야죠. 그럼 한 10명 낳아야 되겠다, 10명. 스웨덴에 그렇게 잘생긴 라떼 파파들이 많다고. 라떼 파파가 뭐예요, 라떼 파파? 라떼 파파? 라떼 파파 진짜 스웨덴 개념이에요. 그 스웨덴식 아버지예요. 그 보통 한 손으로 카페 라떼 있고 한 손으로 유모차 있어요. 우와! 너무 멋있는데? 진짜 멋있다. 내 스스로가 약간 섹시할 때 딱 가서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가 유모차를 정도 느낄 때지만 이거를 한 손으로 탁 하면 달아나 접혀.
이걸 딱 들고 가, 애를. 그때 내가 살짝 멋있고 이거를 버튼 하나 누르고 유부제를 한 방을 빡 폈을 때 그 느낌, 그 이런 거 뭔지 알죠? 뭔지 알아. 내 스스로 엄청 섹시한 느낌을. 근데 내 우리 유모차는 지금 너무 그렇게 안 돼. 나는 좀 비참하게 이쪽으로 들고 이거 이렇게 한다면 요거 스위치를 열 넣어야지 얘가 떨어져. 야, 둘째 잡으면 내가 넘겨줄게. 넘겨줄게. 안녕하세요. 파티마라 가요. 한국에서 리포츠를 즐기려면 어디로 가세요? 가평? 정선? 가평 정선을 알아요? 그러니까요. 엄청 멀리서 떠나야죠. 두바이에서는 주심 속에서 어디서든 언제든 루포츠를 즐길 수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히잡을 휘날리면서 하죠. 아, 색깔 너무 예뻐, 히잡 색깔 저거. 와, 그냥 와 신기해. 와, 진짜 부자의 나라. 와. 두바이도 가보고 싶어. 두바이 예술이에요. 사막에다 어떻게 그거 올리냐고. 그러니까 저거 다 인공이잖아. 그러니까요. 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레포츠 하러 왔습니다. 근데 파티가 여기 짓는데? 쇼핑몰인데? 뭐 할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쇼핑몰 아니에요? 백화점?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딴따라라딴딴. 시내 스키장. 저 여름 아니에요, 저기? 스키장? 스키장? 아~ 오! 실내! 그냥 썰매장도 아니고 스키장이 있다. 자, 실내 스키장은 우리나라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와, 여기는 사이즈가 다르다. 그럼 눈이 각자 눈이에요, 각자 눈? 순간 북유럽인 줄. 어! 펭귄도 있어! 펭귄같이! 펭귄같이! 아, 귀엽다! 두바이에서는 임퍼스블. 버스볼이죠. 그 사막인데 눈도 언제나 볼 수 있어요. 마음껏 볼 수 있어요. 두바이 클래스. 엄청 크네. 대박. 진짜. 와, 역시 뭐니 뭐니. 야, 근데 이거 좀 인정이다. 야, 파티마.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먼저 티켓 구함 구할게요. 기다리면서 애주객 한 분. 좋아하는 분 뭘까요? 할머니! 할머니! 민망! 죄송합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다음 회까지 준비하고 올게요. 사막에서 눈이 온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진짜 좋은데? 야, 두바이는 안 되는 게 없다. 두바이 원래 눈 없죠? 눈 아예 없죠? 눈이 안 내리죠? 엄청 덥지. Sit down and your legs outside. Leg outside?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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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지? 완전 재밌겠다. 파티마는 저렇게 가서 이렇게 굴러가는데 나는 붙잡고 타는 거라서 계속 굴러갔어, 이렇게. 마캄 크루에 쓰면은 제가 뒤에서는 카메라 들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좋아. 전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 마이 갓. 이야. 실내 스키장이 저 정도 사이즈는 진짜 완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두바이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날 수 있는 곳이에요. 날 수 있다고? 요즘 뭐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두바이에서 스트레스 보는 법 보여줄게요. 잘 볼까요? 땡. Let's get it. 아, 벌써 무서워지네. 뭐 어디 옥상으로 올라가나? 아, 진짜. 무게 번지 점프 설마? 번지 점프가 보다 왜? 그러니까 원래 무게 재는 거 번지 점프 하면 돼요? 어? 어? 가벼워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아, 저 치면 재금을 안 칠 것 같아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서워. 무서워. 맞잖아, 번지 맞잖아. 긴장되는데? 그치? 번지 점프 같은데? 여기는 두바이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제일 큰 짚라인입니다. 그래, 짚라인. 파티마 진짜 대단해. 아우. My God. 170m 높은 빌딩이에요. 무섭겠다. 와, 이거. 어이구. I'm scared. 아, 벌써 이거. 아, 심장이 날뛰어요.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높아, 높아, 많이 높아. 아우! 어우, 내가 타는 거 생각했어. 어떻게? 그러니까 실내 스키장하고 그 짚라인 그래서 그 두바이가 살기 좋다는 거예요? 너무 따지는 건데 화나고 있어? 아니 화났었어? 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두바이 정보가 우리 정신 건강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반복된 일상생활에서 벗어야 스트레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그런 액티비티 너무 많아요. 근데 아 저건 경험해보고 싶다. 왜냐면 빌딩 숲을 그냥 쫙 헤치고 나가는 거잖아. 야, 새가 된 느낌. 아까 그 짚라인이 얼마예요? 6, 6,
600드람인데 20만 원? 저 비싸 비싸. 1분인데 20만 원? 파티마 20만 원이면 지금 치앙마이 그 집을 한 달 한 20일 이상을 살 수 있거든요. 다 기준이 이제 치앙마이 기준이야. 모든 게 다 치앙마이. 아까 전에 그러니까 파티마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거 타려면은 가평 가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그럼 시간 많이 들고 차비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도심 속에서 바로 즐길 수 있으니까 저 정도. 근데 두바이라고 하면은 되게 건포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봤던 게 그 건물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그 젯 엔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갔어요. 엔진 뒤에 있는데 그 라켓처럼 그거 있어. 진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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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봤죠 봤죠. 근데 거기 두바이 사는 분들이 아니고 두바이에서 그걸 한 거죠. 그 이제 해외에서 그 선수들이.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 두바이 맞아. 높은 빌딩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저희서 항상 잘 나온 이유 두바이만 넣으면 다들 봐요. 유튜브에서 진짜로. 세계 각국에서 지구 크리에이터들이 찍어온 지구짤. 지금 채널A 지구인 라이브 채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조회수 100만을 기록하면 지구 크리에이터에게 콘텐츠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 국민이 팔로워가 되는 그날까지 지구인 라이브는 계속됩니다. 지구에서 지혜를 지구인 라이브. 예. 오늘의 주제는 존심 앤 부심. 예. 스웨덴이 미남 클래스 봐줄게요. 키가 큰 사람 있어서 잘생긴 사람인 것 같아요. 아, 봉씨가 냉정하게 내가 평가합니다. 냄새 나잖아요. 100점 만점에 99.7점을 얻으면